행정상 손해배상을 할 텐데 우리가 행정상 손해배상 두 가지가 있다 했죠. 하나는 뭐라고 뭐가? 하나는 공무원에 의한 뭐 손해. 그 다음에 하나는 영조물에 의한 손해. 그러면 공무원 먼저 보도록 할게요. 공무원. 공무원. 정확하게 말하면 공무원이 직무상 불법행위입니다. 불법행위한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러면 자, 이 요건이 쓰여요. 요건. 뭐가 어떤 게 공무원이 직무상 불법행위냐. 일단 나왔죠. 거기 나온 그대로입니다. 나온 그대로. 자, 요건은 일단 누가 있어야 돼요? 공무원이니까 공무원이 있어야 됩니다. 공무원. 그런데 이 공무원은 광의 공무원이야. 넓은 의미.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공무원, 그 다음에 선거에 의해서 당선된 공무원 뿐만 아니라 무슨 뭐 이제 우리가 그 시험을 보지 않고 공무원의 기능을 하시는 뭐 아니면 계약을 통해서 하여튼 국가에서 행정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계약직 같은 경우. 그런 경우의 분들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이제 작년 수능에 나왔어요. 선생님 그렇게 강조했었는데 드디어 딱 나왔어요. 수능에 나왔어요. 뭐냐면 이 공무원에는 그대로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것들은 우리가 이제 그 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다음에 우리가 법학에 관련된 행정법 책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사실은 문제였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냥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분들은 아, 이 부분에 대해서 넓은 의미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지만 전형적인 예거든요. 행정법 책에 나오는 거기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청원경찰, 국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그다음에 교통 아침에 우리가 이제 교통 정리를 할 때 경찰이 원래 나와서 해야 되는데 일손이 딸리면 뭐 그다음에 그 경찰에서 위임해가지고 뭐 교통을 이제 정리하는 아저씨들이 한단 말이에요. 뭐 택시 운전 하시는 분들이 하실 때도 있고 뭐 다른 분들이 하실 때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또 예를 드는 게 방범대원들은 공무원 아니죠? 경찰은 아니지만 거기에서 또 뭔가 위임을 해서 뭐 위임장을 드리고 해가지고 방범대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도 다 하나의 공무원입니다. 즉 공무원이라는 얘기는 공부를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공부를 수행하는 사람. 그 다음에 직무상입니다. 직무상. 직무상이에요. 그러니까 공무를 수행하는 그 자기 업무상이에요. 업무상 얘기하는 거예요. 업무 끝나고 저녁 다 드시고 식당에서 저녁 먹고 나가다 사람하고 부딪혀가지고 싸웠다. 이것은 공무원. 즉 행정상 손해배상의 요건이 안 되는 거죠. 그것은 그냥 민사소송이에요. 또 형사소송이고. 자,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직무상이 된다. 직무상. 그 다음에 당연히 고의 과실이 있어야겠죠. 고의 과실. 그 다음에 인과관계. 관계 있어야 되고 위법해야 되고. 어허. 보니까 신분적인 요건. 그죠? 업무적인 요건. 나머지 민법상 불법행위 요건. 그러니까 이게 민법상의 불법행위 요건하고 같이 연관시켜서 생각하시면 된단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무원이 직무상 불법행위가 이제 나왔어요. 나왔단 말이에요. 이제 요건을 갖췄습니다. 지금 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예를 들면 경찰관이 영장 없이 수색했어요. 영장 없이 구속했어요. 영장 없이. 위법하잖아. 그죠? 위법하고. 그게 뭐 그분이 과실이든 착각했든 뭐 그건 과실이겠죠? 과실. 또 일부러 했다면 고의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경찰관이 만약에 경찰관이 운전하던 경찰차가 사람을 쳤어요. 만약에 뭐 그러면 일부러 쳤다면 고의가 있는 것이고. 자, 보세요. 공무원이죠? 직무상이죠? 왜냐하면 순찰하다가 사람을 쳤어요.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거죠? 깜빡해서 다른 쪽을 보다가 쳤어요.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그 행위와 직무상 행위와 그다음에 손해발생 사이에 또 인과관계 있죠? 그다음에 그 위협하죠? 성립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립을 합니다. 그러면 뭐해? 그다음에 손해배상을 요구해야죠. 손해배상.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자, 청구하는데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림. 자, 그림을 그려보는데 자, A가 있습니다. A가 있고요. A가 있어요. 피해자입니다. 자, B는 공무원입니다. 그러면
원래 우리가 일반적인 불법 행위라면 A는 B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죠. 하지만 여기서 누구한테 청구합니까? 국가에 청구합니다. 국가. 국가에 청구해요. 국가에. 어? 선생님. 공무원한테 청구하나요? 국가에 청구해요. 국가에. 국가에 청구합니다. 배상. 그러면 자 보세요. 국가는 우리가 이제 제 배상을 청구하는데 우리가 이제 소송을 통해서 청구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배상심의라는 데가 있어요. 배상심의. 법무부 산하에 배상심의회가 있어요. 이 배상심의회에 청구를 합니다. 손해가 있으면 청구하고 만약에 그것에 대해서 불복하는 경우 너무 조금이다. 아니면 안 해준다. 그러면 배상심의 청구하고 수락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어디 갑니까? 소송하면 되는 거예요. 소송 제기하면 돼요. 소송 제기해요. 이렇게 소송해서 국가가 뭐예요? 배상을 했어요. 국가가 배상했습니다. 국가가 배상합니다. 국가가 배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자 다시 잠깐 와서요. 그런데 문제는 이럴 때 국가가 이제 배상해줬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 공무원이 고의로 한 거야. 또는 너무 과실이 커. 중과실. 중과실이란 것은 또 이거 역시 뭐 학설도 많고 법원에서 판단합니다. 이게 중과실인지. 그러니까 조그만한 아주 사소한 주의만 했어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이 좀 이상한데 언제쯤 한국말이 좀 잘 되는지 그런 게 바로 이제 중과실이란 말이에요. 중과실. 그러니까 만약에 뭐 신호가 뭐 이렇게 원래 시속 뭐 이렇게 편하게 예를 드는 거예요. 만약에 졸면서 운전을 했다든지 뭐 음주운전을 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고의나 아니면 정말로 사소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만 신경 썼어도 만약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그러한 사소한 것을 신경 못 써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 거의 고의에 가까운 과실이라고 해요. 그걸 중과실이라고 하는데 그거 뭐 또 하나 예를 들면 이겁니다. 신호등이 이렇게 달려있죠? 신호등이 달려있습니다. 신호등이 달려있어요. 그런데 떨어져가지고 덜렁덜렁거려요. 덜렁덜렁. 여기 딱 하나 남아 한 줄 남았어. 덜렁덜렁. 이틀째 덜렁덜렁거려요. 경찰차 지나가다가 야 저 떨어지면 아주 죽겠는데? 하고 지나갔어요. 이걸 봤으면 당연히 조치를 취해야 돼. 뭐 해야 되죠? 이틀째 이거 가만히 놔뒀어. 당연히 조금만 사소한 주의만 기울여도 이거 다시 수리하라고 전화하든지 뭔가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그냥 이틀째 그거 보고 그냥 지나다녔어요. 떨어지면 죽겠는데? 근데 떨어져 진짜 누가 죽었어요. 이게 중과실인 거예요. 중과실. 일부러 한 거 아니죠? 고의 아니란 말이에요. 하지만 과실이 있는 거죠. 이런 정도가 중과실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중과실이 있을 때는 국가는 그 공무원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구상. 그러니까 피해 보상액이 만약에 1,000만 원이다. 그러면 그 1,000만 원을 공무원의 어떤 과오의 또는 과실, 그 과실 비율만큼 구상할 수 있어요. 뭐 전부를 구상할 수도 있고. 자, 그게 바로 구상권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거는 뭐냐면 국가는 배상해준다. 국가가 배상해준다. 그런데 이후에 뭐가 있을 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을 때 국가는 그 책임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 구상할 수 있다. 단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에요. 그러니까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이기 때문에 이게 아니면 고의가 없는 일반적인 과실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뭐 경과실 안 되는 거고요. 왜 그러냐. 자 생각해 보세요. 그냥 모든 과실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는 얘기는 과실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과실은. 거의 과실은 있죠. 거의 과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과실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 움직이려고 해요 공무원이? 절대 안 움직이죠. 순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웬만하면 안 하죠. 왜? 잘못해서 무슨 일이 발생하려고. 절대 안 합니다. 청소차 많이 돌려고 막 열심히 하려고 합니까? 열심히 안 하죠. 웬만하면 안 움직이려고 하죠. 그럼 행정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지고 이러한 데에서만 국가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공무를 집행하시는 분들도 편하게 열심히 또 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런 의미에서 고의 또는 중과실에 대해서는 대해서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게 바로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이란 말이에요. 손해배상 하나 했습니다. 하나. 두 번째, 영조물입니다. 영조물.
자, 영조물인데요. 영조물에 영조물 정확하게 말하면 영조물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입니다. 그러면 영조물이라고 할게요. 자, 영조물입니다. 당연히 요건 필요하죠. 요건 당연히 필요해요. 자, 요건 뭐냐? 일단 영조물에 의한 거야죠. 영조물. 영조물이 있어야죠. 그러면 선생님 영조물이 뭡니까? 이렇게 말이 힘들다니까. 쉽게 얘기하면 시설물이에요. 시설물. 시설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국가가 관리하는 시설물. 뭐 있냐? 뭐 도로, 교량, 하천도 국가가 관리하잖아. 뭐 제방 뭐 이런 것들 다. 그다음에 경찰차, 뭐 경찰견, 경찰차, 뭐 청소차 다 이런 것들 다 이걸로 보시면 된단 말이에요. 어떤 시설물 넓은 의미로 보시면 돼요. 넓게. 그러니까 국가가 관리하는 모든 물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영조물이 일단 영조물에 의한 뭐 도로가 폐였는데 거기 지나가다가 자전거가 걸려가 넘어져가지고 다쳤다든지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신호등이 떨어져가지고 자동차를 이제 파손시켰다든지 아니면 제방이 무너져가지고 제방이 무너졌다든지 그런데 문제는 제방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정말로 천재지변 아무런 모든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너졌다. 그럼 상관없는데 자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대부분은 어차피 관리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 천재지변하고 관련된 것도 있어요. 하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건 좀 천재지변하고 관련된 부분은 좀 넓게 보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영조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덜렁덜렁하면 교체해야죠. 신호등이 떨어져서 문제가 발생했고 가로수가 넘어져서 가로수가 부러져서 아니면 가로수가 어떻게 잘못돼서 된 것은 다 영조물의 문제고 또 국가가 관리하는 물건이니까 국가가 당연히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 상황에서 우리가 선생님 한마디만 할게요. 무과실 책임입니다. 아, 무과실 책임. 그런데 이제 요건에서 하나, 영조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설치 관리상의 하자가 있어야 된다. 이 관리상의 하자는 뭐냐? 관리상의 하자는 뭐냐면 안전성이 결여된 거예요. 설치를 잘못하거나 관리를 잘못해서 안전성이 결여됐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영조물이다. 이 요건이 갖춰지면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 손해배상. 그림 그려볼까요? A입니다. 영조물이라고 봅시다. 그 다음에 B입니다. 피해자입니다. 누구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요? 국가한테. 배상 국가에게 요구합니다. 국가에게. 자, 국가에게 요구하면 국가는 이에 대해서 책임을 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다? 국가는 무과실 책임이다. 자, 무과실 책임. 자, 보세요. 무과실 책임입니다. 무과실 책임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구상권은 여러분이 기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구상권 조항은 약간 좀 복잡해요. 복잡합니다. 간단하게 저렇게 중과실 또는 고의라고 나오지 않고요. 그 책임 있는 공무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상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은 행정법을 전공하는 사람만 그거 하시면 돼요. 자, 하지만 이 무과실은 왜 무과실은 우리가 세 가지 무과실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또 이게 또 이제 무과실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자 보세요. 요건 봅시다. 요건. 여기에 고의 과실이 있었나요? 공무원의 고의 과실이 있나요? 없죠. 공무원의 고의 과실이 필요 없어요. 공무원이 고의가 있든 없든 과실이 있든 없든 일단 영조물이고 그것이 잘못 안전성이 결여돼서 발생했으면 국가는 책임져야 된다는 얘기야. 국가는 책임져야 된다. 이게 바로 그래서 무과실이라는 거 무과실. 국가는 여기 잠깐만 일로 오실까요? 어차피 여기 또 여기 와서 또 정리해야 되니까. 자 여기 보면 뭐 있습니까? 고의 과실이 있어야 되죠. 만약에 고의 과실 없으면 요건이 갖춰지지 않습니다. 알아요. 그런데 옆에서는 우리가 고의 과실은 없었어. 고의가 있든 없든 상관없고 영조물 그다음에 설치 관리상의 하자 안전성이 결여된 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있으면 그냥 손해배상해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 차이점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도 자주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문제 지금까지도 많은 문제가 또 출제됐고 그 다음에 깊이 있는 내용으로 또 여러분 이제 수능이라든지 모의고사라든지 평가이라든지 많이 이제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될 건 뭐냐면 고의과실이 필요하냐 없느냐 그 다음에 공무원이냐
그다음에 영조물이냐, 그다음에 구상권의 차이점, 구상권이 이 중과 고위 또는 중과실 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차이점 반드시 여러분이 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사례가 딱 나왔을 때 아 이거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아 그다음에 영조물 둘 다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아 이거 손해배상이지라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죠. 그래서 청구를 해가지고 이제 손해배상을 받습니다. 받을 때 항상 선생님이 얘기했죠. 뭐다? 일단 배상심의가 있기 때문에 소송하지 않고도 배상심의에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그게 안 되면 아니면 불복하면 뭐가 하면 된다? 소송 제기하면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행정상 손해배상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